정식의 라디오 칼럼 살며 생각하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살박이 아기에게서 당한 일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때가 아마 1987년경이었으니까 21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3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기를 카트에 태우고 샤핑을 하는 백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기는 카트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엄마가 담아놓은 식품들을 마구 잡아당기기도 하고 집어던지기도 하며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보기에도 불안하여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엄마가 물건을 고르느라 잠깐 아이를 못 본 사이에 아기가 기우뚱하며 카트에서 떨어질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지켜보고 있던 나는 잽싸게 달려들어 아이를 안았습니다. 막 떨어지려는 그 순간에 아이를 안았기에 그 아이는 무사하였으나 순간적 일이라 엄마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와 내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 아기는 자절어질 듯 앙앙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품에서 빠져나가려고 버둥대며 나를 밀쳐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엄마가 나를 본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내게 물어볼 사이도 없이 엄마는 우는 아기를 받아 안으며 달래기에 여념이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내게 물어볼 사이도 없이 엄마는 우는 아기를 받아 안으며 달래기에 여념이 없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힐끔힐끔 나를 보며 나와 눈이 마주칠 적마다 더 크게 앙앙 울었습니다. 달려 보려고 한 발짝 더 다가서니 아기는 잡는 소리를 내며 더 크게 울었습니다. 뒤로 멀찌감치 물러설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더군요. 그 대신에 나의 어시스턴트였던 인도 여자에게 아이를 달래어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 아기에게 접근하여 조용조용한 말로 You are very good boy, aren't you? 라며 달래니까 조금 전만 해도 울던 아기가 활짝 웃으며 울음을 거쳤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나와 눈이 마주치면 또 입을 삐죽이며 울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 인도인에게 부탁하고 나는 뒤로 빠질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더군요. 나의 어시스턴트가 엄마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어 엄마는 내게 고맙다는 말을 몇 번씩이나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아기는 날 보면서 또 울려고 합니다. 아기는 그 인도인을 보고는 방긋 웃는데 왜 나만 보면 울려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부색은 다르지만 생김새는 비슷해서일까? 까만 피부는 눈에 익숙하지만 노란 피부는 눈에 익숙지 않아서일까? 혼자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린아기의 눈에도 내가 이상해 보였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딘가 외모가 다르기에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그 아기와 꼭 친해봐야겠다고 생각하며 그 3살박이에 맞는 장난감까지 마련해놓고 또 샤핑하러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도 엄마와 아기는 샤핑을 하러 왔습니다. 이번엔 그 작은 장난감을 아기에게 주었습니다. 엄마가 아기에게 Thank you 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는 아직도 경계의 눈빛을 하고서도 조그만 소리로 Thank you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엎드려 절받기를 한 것이죠. 처음보다는 한결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그 아이에게는 내가 이방인으로 보일 것이란 자격지심이 들더군요. 자,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